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침실 3개를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보시면 보통 들어와서 현관 바로 측면에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옆에 있는 중간방,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마스터룸이라고 하는 안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작은 방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은 방, 중간 방, 큰 방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방의 용도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큰 방은 부부가 사용할 예정이었고 작은 방과 중간 방은 자녀분들이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계시면 다양한 나이 또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이 주어질 때쯤이면 아마도 그 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필요한 요소가 크게 침대,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책장, 옷장 이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성별에 따라서 이제 뭐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있을 텐데 실은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모든 거를 껴맞춰서 넣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각의 공간의 용도에 맞게끔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우선 이 작은 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조금 전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주방에 다용도실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방은 보통 작은 방 용도에 맞게끔 쓰셔야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에 그 포인트가 되는 컬러 이제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이 방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이 벽면 같은 경우 벽지를 그레이 컬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벽은 전체적으로 좀 밝은색 계열로 시공을 했고요. 포인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벽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나리 벽지로 했고요. 합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지 컬러 자체는 지금 보시면 백색과 다크그레이를 좀 섞어서 시공을 했어요. 합지의 트렌디 제품이고요. 제품명 같은 경우는 이 백색은 29080-1 백색이고요. 정면에 있는 이 다크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는 개나리 벽지 합지고요. 트렌디 39269-3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만 이렇게 일단 포인트를 주고 전체적으로 3면은 다 화이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구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침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침대가 들어가게 되면 상부 공간을 실제 잘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침대의 상부 쪽은 이렇게 상부장을 짜서 상부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침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침대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 상부장 밑에서 간접 조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조명을 끄게 되면 실제 이 간접 조명 하나만으로도 이 작은 방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게 비춰줄 수 있는 조명 설치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그 침대가 들어갈 걸 알게 돼서 보시면은 침대 들어가는 구간에 이렇게 스위치도 계획을 하고 바로 옆에 핸드폰 충전기나 뭐 라디오나 이런 컴퓨터 같은 것도 쓸 수 있게끔 콘센트도 바로 벽에다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의 경우는 그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닫이로 해도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책상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정면에 이곳에 책상을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보시면 통신공사 인터넷 쓸 수 있게끔 랜선에 이쪽 공간까지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컴팩트한 공간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공간에 책상을 놓게 되면 이 도어를 여닫이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긴 옷이 걸고 상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하부에는 서랍. 서랍도 손잡이 별도로 달지 않고 도어 자체를 기본적으로 좀 작게 시공을 해서 손을 들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오른쪽 구성 같은 경우는 상하부 다 옷걸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침대와 침대 상부에 수납 공간 및 책장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옷장, 그 다음에 책상 놓을 수 있는 공간, 책상하고 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책장이 또 큰 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구성은 그 가로폭 자체가 길기 때문에 침대가 한 여기 정도까지 오게 되고요. 이쪽 측면에는 또 책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작은 공간이긴 한 곳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사용성 좋게 계획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방의 사이즈가 궁금하면 저희가 영상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작은 방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고 이제 중간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방 옆에 있는 이제 중간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중간방은 딱 들어오면 꽤 넓네 라는 느낌이 바로 처음에 느껴지실 거예요. 네, 여기는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바닥에 난방관도 제대로 깔려 있지가 않았고 또 이 벽체에 단열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곰팡이도 막 피어 있었습니다. 샤시도 이제 좀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실은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발코니 확장한 걸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공리에 이제 공사를 이 발코니 확장 부분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좀 널찍한 공간이 나왔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 공간을 사용하는 자녀분에게 정말 100% 맞춤형으로 했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뭐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여지는 또 다른 미닫이도 여기 도어가 하나 보여지시죠? 이 도어의 역할은 실은 그 보통 이제 아파트에 보면 붙박이장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애매하게 이제 이 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다른 공사했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양문형 도어를 넣거나 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양문형 도어를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앞쪽 공간, 이 도어가 열리는 앞쪽 공간을 못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쪽 측면에 쭉 길게 장을 맞추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 있어가지고 저 도어가 열려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새로 하게 되는 붙박이장과 부딪히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어 형식으로 했어요. 실제로 도어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안쪽까지 좀 깊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미닫이 도어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도어가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이 쭉 들어가면서 수납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처음부터 이제 고객님하고 협의하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충분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두 번째는 왜냐면 부모님 옷도 일부 이 방에서 보관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책상이 두 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책상의 경우는 컴퓨터 책상과 그러니까 뭐 컴퓨터 서핑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혹은 뭐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형 책상,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두 개가 연결되는 것보다는 대칭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장을 짤 때 같이 짜버렸고요. 왼쪽에 기존에 있는 책상은 이제 오른쪽 이 가벽 앞쪽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책장과 책상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는 하나를 쓰면서 이제 책 공부할 때는 이쪽을 쓰시면 되고 의자를 돌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컴퓨터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침대는 어디로 들어가냐? 침대는 이 가벽을 중심으로 왼쪽 측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침대가 들어가게 되면 침대가 이제 오른쪽 끝에서부터 보면 거의 여기 끝까지는 아니지만 좀 남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기존에 있는 장 앞쪽까지 붙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한 게 여기 장 자체를 보시면 위에 이제 두 개의 도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어가 이렇게 열리면 실제로 하부는 도어를 열어서 이 밑에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아예 열리는 공간 아니고 도어를 열어서 이 밑에 수납을 뭔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나 공간을 전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다란 옷을 놓을 수도 있고 또 도어 열어서 하부에 뭔가 이렇게 수납도 할 수 있고 상부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침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로 이 하부 공간을 멍텅구리로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침대가 여기까지 와서 이쪽에서 못 쓰지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계획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블라인드 설치를 하면서 샤시도 같이 다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샤시 부분은 이제 항상 자세히 제가 설명드려서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천정 같은 경우는 역시나 블라인드 설치 계획이 있어서 상부에 커튼 박스 같이 만들어 드렸고 천정과 벽체는 정말 단열을 많이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보다는 이제 공사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그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박이장 좀 보여드리면요. 컴퓨터 사용할 책상 같은 경우는 상부에 역시 후장 계획해 드렸고요. 하부도 동일한 이제 도어랑 같은 재질의 펫 재질로 상판을 만들고 그리고 자잘한 그 용품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서랍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총 4짝의 도어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제 작은 방과 구성은 동일합니다. 왼쪽은 이제 옷봉 2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에 수납 공간, 긴 옷 걸 수 있는 곳, 서랍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하나 달아서 보시면 이렇게 전신 거울로 쓸 수 있게끔 장 안쪽에다가 거울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그 고객의 요청사항에 맞춰서 최대한 제작 가구와 공간의 평면 계획으로 공간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침실이 되는 어떤 이 안쪽 침대 공간도 확보를 했고요. 그 독서 등과 수납 공간 같이 가져가고 또 침대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공간도 붙박이장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추가적인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붙박이장이 조금 깊이가 깊은 것처럼 보여지실 겁니다. 실제로 깊습니다. 이유가 여기 보시면 73c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 철거하지 못하는 벽체가 이만큼 한 13cm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저희가 가구로 짜서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부 폭은 60cm 밖에 안 되고 저 뒤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이런 가구로 전체적으로 다 막으면서 디자인적인 것도 가져가고 구조적인 것도 별도로 뭐 철거를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 공간과 또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가벽을 설치해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가벽을 설치해서 이 가벽으로 이 침대 공간과 이제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책장과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구분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동선 자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구가 다 들어오고 나면은 침대가 들어가고 책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선은 여기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동선을 다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침대 들어가는 동선, 컴퓨터 하는 동선, 공부하는 동선 다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서 작지만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부 침실. 부부 침실 이제 우선 들어갈 때 다 동일한 제품이라서 이제 안방 부분에서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도어는 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신규로 도어하고 도어 틀까지 다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그냥 민자 ABS 도어로 시공을 했고요. 이 필름의 색상 넘버는 파스텔 화이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손잡이는 보시다시피 라운드형 이제 골드 색상의 손잡이로 시공을 했고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도어 사이즈를 기존에 조금 넓어서 조금 축소했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사이즈가 좀 많이 넓어서 조금 측면을 좀 줄여서 대신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침실을 좀 같이 둘러보도록 할게요. 침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면 정면에 이제 이렇게 커튼이 좀 보이면서 에어컨도 보이고 TV도 보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32평 아파트 안방의 경우는 그러니까 마스터룸 같은 경우는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침대 들어가고 붙박이장 들어가고 화장대 들어가고 나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웃음건축에서도 많이 제안해 드리는 게 바로 이 가벽입니다. 그 넓은 방을 이런 가벽의 형태를 하나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분리를 해주고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침실, 침대가 들어가는 공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좀 멀리서 보면 침대가 좀 충분히 들어가고도 앞에 통로가 남을 정도의 공간이 남고요. 침대가 이제 정 가운데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보시면 TV도 이렇게 고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TV 고정 작업 진행하면서 동시에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2인원 벽걸이 에어컨도 오른쪽 상부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돌아서 가벽 쪽을 보면 이제 정 가운데 침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벽이 설치되면 협탁 같은 걸 놓게 되는데 협탁 위에 스탠드 등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엔 저희가 그냥 가벽을 설치하면서 가벽에 같이 이렇게 무드 등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서 등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뭐 위 아래도 되고 그래서 내가 책 볼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좀 밑으로 앞으로 이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또 옆에 만약에 같이 이제 주무시는 다른 배우자분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본인이 독서할 수 있는 정도의 조명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이제 여기 하나 이제 껐다 켰다 하면 조명이 껐다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콘센트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여기 뚜껑을 열면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서 콘센트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벽면 같은 경우는 도배지로 시공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현관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필름 같은 경우는 도어 색상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필름 작업이 끝나고 난 상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그레이 계열의 벽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방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트렌디 39305-2번 그레이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화이트 벽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가벽 같은 경우는 상부에 이렇게 좀 특별하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오른쪽 상부 이 두 모퉁이의 라운드를 좀 잡아줘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불투명 망임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임은 이렇게 상부 라운드가 돌아가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느낌이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딱 드레스룸 들어가는 출입구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정면에는 이제 스타일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부에 콘센트 만들어 드렸고요. 그 도어 열리는 것까지 감안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는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던 공간인데 딱 측면 옆으로 꺾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넓은 공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넓다는 느낌은 아무래도 정면에 있는 이 거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 거울을 바로 정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신 거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은 약간은 밀폐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기가 이게 뭉치게 되면은 이제 공기 순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시면 상부에다가 여기 상부 보시면 상부에 그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스위치만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 지금 후드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지시나요? 네, 후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공기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지금 보시면 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리 공간 상부로는 또 이렇게 선반 설치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바로 옆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옷걸이로 쓸 수 있게끔 그 이케아 알루미늄 접이식 옷걸이 시공까지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상부에 이제 옷걸이 들어가고 하부는 이제 서랍 형식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좀 특별하게 넣은 거는 지금 보시면 스커프 걸이랑 넥타이 걸이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같이 넣어드렸고요. 구간 구간 필요한 요소들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부에 옷봉, 하부에도 옷봉이 들어가지만 하부 같은 경우 간단히 옷봉 들어가고 악세사리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서랍형 악세사리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간은 키 큰 옷 들어갈 수 있는 상부 수납, 하부는 서랍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숙박이장 자체는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안쪽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수납하시면 꽤 많은 공간을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좀 궁금한데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총 12자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전체 길이가 3600 정도가 되고요. 3600 정도 되고 스타일러 들어가는 거 좀 제외하고 나면 실제 공간은 한 10자 정도 되는 장이 설치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설계할 때 이제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가벽을 중심으로 해서 붙박이장, 통로, 가벽, 그 다음에 이제 침대가 들어가고 TV까지 들어가는 연결성이 있는데 보시면 TV가 있고 이제 TV 앞쪽에 좀 다닐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하고 침대가 들어가고 이제 가벽이 형성이 되면서 이 가벽의 이중성이 드러나죠. 보시면 한쪽 벽에선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과 콘센트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공간을 분리하면서 바로 뒷공간에서는 이제 공간 분리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이 공간만에 사용할 수 있는 조명과 환풍기 스위치를 만들고 측면에는 상부부터 수납이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상부 선반, 벽걸이, 행거들을 옆에다 쭉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충분히 이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한 80cm 정도 확보를 했고요. 실제 뭐 적게는 70cm도 하긴 합니다만 70cm 시공간 현장 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비좁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통로를 80을 확보를 해서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등치가 있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도 그 불편함이 없고 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옷장을 열어서 뭔가 꺼내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한번 저기서 무언가를 막 꺼내고
물건을 빼고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 정도의 공간이 약 8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번에 방 침실 소개가 좀 길었는데 뭐 조금 더 이제 뭐 군데군데 궁금하신 마감재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감재 부분만 마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에 공사할 때 창호 같은 경우 이 안방도 기존에 가벽이 있는 뒤쪽까지 창이 좀 멀리까지 있었는데 그 창을 이제 축소를 하고 창을 일단 기본적으로 축소하는 작업을 크게 했었고요. 창호 공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이 추가했습니다. 콘센트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이것도 추가를 했고 이 가벽 형성되면서 콘센트하고 전기 조명 다 추가로 이번에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곳에 화장대가 들어올 거라서 화장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상부에서 쓸 수 있는 헤어드라이기용 고데기용 그 콘센트도 이곳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르그랑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르그랑 펄 알루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화장실 스위치까지도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도어 같은 경우는 그냥 ABS 민자 도어, 색상은 파스텔 화이트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거실이랑 동일하게 구정 강마루 스웨디시 화이트 7.5T로 시공을 했습니다. 천장지와 벽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합지로 트렌디 39305-5 백색 사용했고요. 그 포인트가 되는 가벽 상부에 들어가는 그레이 벽지만 트렌디 39305-2 그레이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의 메인 조명이 되는 주등 같은 경우는 평판 엣지 퓨처 노플리커 거실 파트에 설명드렸던 그 비치온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4인치 매입 조명으로 시공을 했고요. 옷장 같은 경우는 무광 그 펫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여다지로 시공을 했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해서 별도로 업체에게 드렸던 제품입니다. 이 정도면 전체적인 이제 마감 스펙에 대한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침실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저 가벽에 들어간 침대 독서등 같은 경우 전체 조명 껐을 때 조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만 다시 간단히 촬영하겠습니다. 그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아늑하게 각자의 공간 정도만 비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그때그때마다 공간에 이런 어떤 좀 특별함을 좀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객님들도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셔서 지금처럼 조금은 더 본인들에게 맞는 좀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조명에서 좀 편안하게 잠들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딱 스위치 크면은 이제 잠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이제 깜깜해집니다. 그냥 조명만 킬 경우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별거 아니지만 이제 가벽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막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다양한 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긴 시간 침실에 대한 부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나머지 욕실 부분 촬영하고 오늘 영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별로 그래도 다룰 만한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좀 수다스럽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는 못 달아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건축 송재건이었습니다.